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유청호입니다. 공원사진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가을이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입동이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꽃과 가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빛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는 공원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보고, 그리고 그 발견한 다음에 사진 찍는 그 과정, 그리고 아예 사전적으로 현장을 가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실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가볍게 나가서 찍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찍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물결에 비친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들이 어떻게 일렁이는지 막 그런 거 분석 같은 거는 두 번째고요. 사물에 비친 빛들, 그리고 잎사귀에 비친 빛들, 그리고 가지에 비친 빛들, 뭐 그런 빛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그 알록달록한 것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이런 흑백이 아니라 컬러풀하게 우리는 보이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사진은 기계가 찍는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진은 그림과도 비슷해서 우리가 앵글 발견하고, 그리고 사진 찍으려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앵글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는 그 어떤 기술적일 수도 있고 예술적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진을 만들어준 빛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빛은 우리가 만져지지도 않고, 그리고 보긴 하지만 느껴지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사물들을 빛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빛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생겼다, 혹은 어떤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한번 조금 들어가 볼게요. 빛은 질과 양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임의로 구분을 해놓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서 말씀드리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어로 보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영어로 첫자로 해서 WB라고 적힌 것들을 카메라 어플들이나 아니면 실제 카메라나 해서 보셨을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는 색을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광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낮,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12시에서 한 2시 정도까지의 기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낮이 짧아졌기 때문에 한 12시에서 11시 반에서 1시 정도까지 시간대가 되겠죠. 해가 가장 높은 때야. 그리고 그것만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피사체가 빛이 비치고 그것들이 어떻게 빛이 느껴지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보느냐, 빛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되게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빛이 어떻게 속성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연구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색하지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조금 더 깊이 바라볼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예전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매뉴얼 정독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가 어떤 원리로 찍히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핸드폰으로 많이 찍으시는 버릇 하시다 보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다만 그 사진이 어떻게 그 사진이 나올 수 있었는지 다른 현장에서 같은 조건일 때 같은 사진의 퀄리티를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카메라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좌우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오늘 이론적인 거를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론적인 사항은 교과서 같은 책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깊이 있게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아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에 뵐때 제가 책 혹은 다른 분들의 유튜브라든지 영상 자료들 그런 것들은 참고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빛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마선에서 뭐 라디오, TV 우리 듣는 그 전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동이 있죠. 파동이 있는데 그 상에서 되게 일부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입니다. 그 가시광선은 무지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서 파동이 있겠죠. 그 파동이 있으면 그 파동이 그 켈빈 값으로, 켈빈이라는 사람이 지어준 값이 있거든요. 그 값으로 해서 이제 매겨진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빛은 빛으로만 색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빛이 반사된 값, 그러니까 우리 흔히 잉크란 거죠. 잉크가 섞이면서 보이는 값.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무지개 볼 때하고 무지개를 어딘가에다가 사진 찰칵 찍어서 어디다 인화해서 봤을 때, 그 인화해서 보는, 이 종이에 인화해서 봤을 때, 무지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요가. 요거 두 개는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거는 그 인화해갖고 보고 있는 사진.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아,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 있구나. 그리고 꼭 보이는 무지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다른 점은, 색은, 잉크 같은 경우에는 섞이면 섞을수록 어두워져요. 그리고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저는 음식하고 요새, 제가 음식을 잘 못합니다만, 음식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 라면 끓일 때좀짠것 같아요. 그럼 뭘 넣으세요? 물을 조금 더 넣으시죠. 그러면은 좀덜 짜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좀 하거든요. 이 빛,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빛이나 요거나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많아지면 하나가 더 줄어든다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요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 말씀 또 처음부터까지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가 뭐냐면 보색 관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색만 오늘 알아가셔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색은 요 밑에 보시면 글자 화면에서 밑에 보시면 CMY 있죠. 그리고 RGB가 있어요. 그리고 C는 뭐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색광의 혼합이라고 이제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동그라미 그원 중에서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걸 보시면 R, 레드, 그린, 블루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보색 관계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시안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원형에서 약간 푸른빛 도는 게 시안이고요. 그리고 마젠타는 그 중에서 우하단에 보시면 약간 보랏빛 도는 거 있죠. 붉은색. 그게 마젠타고요. 옐로우는 노란색. 그리고 RGB. 레드, 그린, 블루는 알고 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뭐가 보색이냐? 그러니까 시안. 약간 푸른빛 도는 것과 그리고 레드, 붉은 게 보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옐로우, 노란색하고 블루하고 보색이에요. 이 얘기를 왜또 구구절절히 하느냐? 지금 낙엽이 지고 있어요. 대왕참나무의 그 지금 가을빛은 붉잖아요. 그 붉은 빛을 더 바라게 할수 있는 건 배경을 뭘로 할까라고 결정해야 된다고 쳤을 때, 여기서 보면 아까 붉은빛의 보색은 파란색이라고 했죠. 그러면 파란색 하늘 배경으로 대왕참나무를 찍으면 대왕참나무가 더 도드라지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색 관계만 적당하게 아셔도 사진을 찍을 때, 아, 내가 붉은 꽃을 더 도드라지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붉은색의 보색은 내가 푸른빛 도니까 푸른빛의 배경으로 붉은 결을 찍으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그리고 노란 꽃이 너무 이뻐. 그러면은 노란 꽃의 그 보색은
역시 파란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시안과 블루는 되게 좀 다른 색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약간 푸른빛이다라고 인식하는 게좀 좋으세요. 그래서, 잉크가 어쩌고 막 그런 거는 두 번째고요. 이 보색 관계를 조금 아시는 게더 중요하실 수도 있어요. 가을 사진에서는 특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빛들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앞에다 필터를 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후 작업으로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덩어리를 녹이는 빛이라는 제목을 한 거는, 빛이 새를 새처럼 보이지 않게도 할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지금까지 봤었던 그 무지개들의 빛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화면에서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텐데 아까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세계 온도를 만들어냈거든요. 우리가 화씨, 섭씨도 사실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위쪽에 이미지입니다. 이거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좌측에 있는 게 적색이고 우측이 푸른빛이잖아요. 우리가 아침에는 약간 푸른빛 도는 하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을 질 때는 약간 붉은빛이 도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저녁에는 색 온도가 약간 낮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높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푸른빛이 돌 때는 온도가 낮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푸른빛은 온도가 낮고, 붉은빛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 푸른빛과 붉은빛은 동시에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푸른빛이 있을 때는 온도가 낮은데, 그 온도가 낮은 빛에서 붉은빛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물이 끓고 있는데 차가울 순 없잖아요. 차가운데 물이 끓을 순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적정하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 그래서, 아, 온도가 낮다는 건, 색 온도가 낮다는 건 푸른빛이고, 색 온도가 높다는 건 붉은빛이구나라고만 아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도가 높은 거는 붉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노란빛이 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세요. 주황빛이나 노란빛. 말 바꾸냐고 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약간 주황빛이나 노란빛이라고 생각하시고 온도가 낮을 때는 아까 푸른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약간 하얗게 보이시죠? 실제로 그 환경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노르스름한 조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촬영을 해서 작업을 했더니 이렇게 하얗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원리는 일단 두 번째. 빛이 비치는 대로 그대로 보기보다 다르게도 바꿀 수 있구나라고 인식하시면 좋아요. 그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 결혼식을 갔다. 그러면은 결혼식을 찍었더니 좌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통 할 때. 근데 우측에 있는 것처럼 싶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각각 기기마다 다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하진 않을 거고요. 요렇게, 한 장소에서 조명에 따라서 빛의 어떤 컬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식하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예 하나 보시면, 좌측은 거의 흑백에 가깝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화이트 밸런스를 만진 거예요, 작업으로. 우측에 있는 게 약간 따뜻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색 온도를 손을 대게 되면 이런 사진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좀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내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실내는 거의 조명이 단일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단일하기 때문에 이제 예시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야외에서 나가서 보면 이런 환경들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꽃이 얼마나 도드라져 보여야 되느냐, 녹색과 있을 때 어떻게 도드라져 보이냐라고 해서 그 배경을 선정할 때 되게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잘 찍지? 아, 꽃은 너무 이쁜데? 그럴 때 배경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흙바닥이면 노랗잖아요. 노란 꽃에서 노란 배경을 노란 꽃을 노란 배경, 흙이
그러니까 흙이라서 볼자것 없어서 꽃이 도드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컬러가 다르기, 비슷하기 때문에 꽃이 도드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죠. 토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토끼는 하얗겠죠? 그냥 봐도 하얀 토끼예요. 근데 토끼의 그 색깔을 한번 잘 보시면 약간 푸르스름하죠? 그늘에 있기 때문에 푸르스름한 거죠? 그럼 우리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잖아요? 그늘에 있으니까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구나. 이 토끼가 만약에, 지금 햇빛이 이길 뒤쪽으로 가서 조금 있는데 그쪽에서 토끼가 있을 때, 그때는 이 토끼의 털이 약간 노란빛이 들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라고 벌써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두 번째. 일단은 그늘에 있으면 푸르게 나오고요. 양지 혹은 햇빛 쪽으로 가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의 노을 질 때의 사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따뜻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약간 노르스름한 빛, 그러니까 주황색과 노르스름한 빛 사이에 있는 빛 정도 가면 보통은 따뜻한 빛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누가 따질 수도 있겠죠. 아, 녹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잎이, 아, 이 사람아, 잎이 지금, 한창인데, 잎이 지금, 이 억새들이나 이런 것들은 노랄 수 있는데, 이 잎은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 이때는 햇빛이 약간 기울어서 노을질 때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죠. 아까 처음에 켈빈 값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온도가 높으면 노르스름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통은 찍으면, 아, 따뜻해. 정말 좋아. 잘 나왔어.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기보다, 이제부터는, 아, 색 온도가 높아서 따뜻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때론에 이제 빛들을 잘 보고 판단하실 때, 이렇게 역광 사진이라든지, 빛을 충분히 어떻게 빛을, 색깔을 낼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한번 아침, 점심, 저녁에는 빛이 어떻게 변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 정도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보면은, 제가 어떤 효과를 줬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청명하고, 푸르스름하다라는 느낌을, 화면에 크기가 잘 보이실지는 좀 걱정됩니다만, 각자 모니터에서 보실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청명하고 투명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아침에 찍는 게더 유리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 글자, 이 글들에 대해서는 그냥 힌트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연히 아침이니까, 일출 때부터, 해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를 보통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아침밥 먹고 싶을 때가 아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때 해가 지평선에서 혹은 수평선에서 혹은 산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주의할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태양이 낮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변화들을 좀 주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른빛이 돌기 때문에 해가 일단 떠오르기 시작하면 푸른빛이 살짝 돌지만 그 일출이 완전히 끝나면, 그러니까 지평선 기준으로 해가 완전히 떠오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빛들이 푸른빛이 좀 가시거든요. 그때 좀 조심하시면 좋아요. 조심한다기보다는 그빛 노출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조심하란 말이야?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켈빈값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장비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낯선 이야기일 테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광이다 보니까 이제 플레어라든지 이상한 것들 띄는 거 있거든요. 빛들을 마주 보게 되면 산란 현상 때문에 반사 난반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건 좀 조심하시면 좋고요. 다른 것들은 간단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출 바로 직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6시 35분에 해가 뜬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한 6시 20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의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여명일 때 위쪽 하늘을 보시면 푸르스름하죠. 근데 밑으로 갈수록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뭐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그 지잖아요. 위쪽은 이미 야간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밑은 이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죠. 요런 장면도 더 요런 장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겠죠. 해가 떠오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질감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 좋아요. 보신 사진은 경주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의 빛은 하늘이 파랗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오전에는 푸른 빛이 돌고 저녁에는 붉은 빛이 돈다. 아니면 주황빛이 돈다라는 것 계속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단순한 사진도 빛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고 아침에는 좀 투명한 빛이 더날수 있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제 아침을 봤으니까 점점점 넘어가겠죠. 근데 이 사진 보시면은 하늘이 파랗지가 않죠. 하늘이 파랗지가 않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약간 기울다 보니까 그 햇빛 때문에 오히려 역광으로 찍으면 하늘이 파랗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의 빛은 처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면 빛을 등지고 찍었을 때를 순광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빛을 마주보고 있을 때를 역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을 등지고 있거나 빛을 옆으로 두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빛은 햇빛입니다. 태양이 뒤에 머리 뒤에 있거나 촬영자 입장에서 햇빛이 뒤에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을 때 그때 하늘이 파랗게 나올 수 있어요. 역광으로 찍는다. 역광은 해를 앞에다 두고 찍을 때. 아니요, 선생님, 일출 때는 해가 잘 나오던데요? 아, 그건 좀 달라요. 해가,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강의나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한낮으로 갈수록 해 위치가 뒤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 그때 하늘이 파랗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로 한번 가볼게요. 정오라고 하면은 이제 한낮. 그러니까 점심밥 먹을 때쯤 되겠죠. 보통 이제 12시에서 아니면 11시 반에서 1시 정도까지. 정확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 정도 시간대. 해가 중천에 있다고 보통 말하죠. 그때는, 천천히 이제 특스랑 보겠습니다. 해가 보면은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거친 것들이 더 거칠게 보일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오의 빛은 좀더 짙습니다. 아마 체감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여름이나 그럴 때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되게 해가 뜨겁잖아요. 그만큼 해가 강렬해서 사물에 비치는 빛도 세구나.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친 대비를 볼 수가 있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나뭇잎의 모양 그리고 나무를 보면 나무의 줄기에 보면 은행나무 보면은 코르크 재질로 해서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좀 극적으로 찍고 싶다 할 때는 해가 기울어져 있을 때 찍을 것이냐 아니면 해가 더 짙을 때 찍을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캡처라든지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해가 지금은 거의 가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잎이 녹색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중천에서 조금 넘어갈 때쯤에 시점이고, 그러니까 중천이라고 하면 아침에서 중천으로 조금 넘어갈 때 시점이고,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살짝 넘어갈 때 시점이에요. 그때쯤에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보다 한두 달 전에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뭘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꺼냈냐면, 일단은 해가 들이치면서 벽에 비치는 잎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요 벽의 재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뛰어간 사람들은 이 순간을 이제 포착하려고 한 거고요. 뒤에 나뭇잎들이
그대로 올라온다. 그래서 그 그림자의 방향이 나무 밑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볼륨감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구도상으로 보면 요 앵글이 프레임, 아니, 그 프레임이, 겉에 프레임이 있고, 그 사람이 뛰어가는 프레임이 있고, 뭐 그런 것들. 구도상은 두 번째. 일단 빛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시 사진을 꺼낸 거예요. 요 사진 보시면은 빛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을 보시면 사진상에서 빛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비교적 해가 떠오르는 시점에서 찍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전 시간, 아직 11시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빛이 투명하기도 하고 하늘이 파랗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시점이 제일 사진 찍기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시점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예요. 한낮에 찍어도 전반적으로 스케치하기 되게 좋은,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하기 되게 좋은 요건이 있고 불리한 요건도 있겠죠. 그거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둘다 이제 같은 조건인데 노출이라고 하죠. 이제 빛의 밝기를 다르게 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의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이피 자체가, 이 건물이 사람 얼굴이라고 하면, 사람 얼굴이 온전하게 다 밝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찍게 되고, 아니야, 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이 분위기대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 하면 오른손 사진처럼 나와요. 근데 막상 인물을 놓고 찍게 되면 아마 오른쪽 사진처럼 찍으면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게, 까무잡잡이란 말이, 네. 약간 검은빛이 돌 수도 있겠죠? 다른 빛보다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분위기와 하늘빛, 그런 것들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찍으셔야 돼요. 점점점 이제 일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공원에서 이제 일몰이 점점 시작돼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하늘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하늘공원처럼 지평선이 완전히 보이는 공간에서 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찍는 도심 속에서의 공원은 사실 일몰 시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오후 5시 반 정도 되잖아요. 대략. 그 정도면 한 30분 정도 먼저 일몰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을쯤에는요. 왜냐면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숲이라든지 우거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라매 공원은 나무들이 성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울어진 빛들이 서로 가려서 하부는 이런 노르스름한 빛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셔야 되는 거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몰 때는 색온도가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세팅도 색온도를 높여서 찍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소위 말해서 감성 돋는 사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찍기에 되게 유리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럼 저녁빛은 뭐냐? 첫 번째 줄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 피사체의 특징에 따라서 피사체의 특징은 아까 토끼를 기억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토끼는 아까 흰색인데, 흰색 토끼인데 이제 붉은색 토끼가 될수 있어요. 근데 아, 붉은색 토끼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얀 토끼를 찍고 싶어. 근데 노을빛처럼 노르스름하게 찍고 싶어, 분위기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따로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지만 가능하거나, 아니면 따로 빛을 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트로보, 그 그러니까 후레쉬라고 보통 말하죠. 그 후레쉬를 그 따로 조명을 장비를 그 피사체에다가 주어야 빛이 세 개 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쇼윈도가 가득한 저녁 거리를 걷다 보면 어떤 간판과 어떤 점포의 빛은 좀 다르잖아요. 하늘은 노란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인공 조명이 있기 때문에 빛의 색깔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찍느냐에 따라서 노을빛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각자 갖고 계신 그 장비의 세팅을 한번 테스트로 계속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 노을빛 너무 이뻐. 그리고 찰칵찰칵찰칵 하고 그냥 집에 갈 게 아니라 몇 컷 찍고 넘어가서 몇 컷 찍고 아, 다른 모드도 있다던데 한번 찍어볼까? 하고 다른 모드도 한번 찍고 한 장소에서 여러 장을 찍어 본 다음에 그것이 체득이 돼서 아, 이 장소는 이런 모드로 찍으니까 괜찮더라 해갖고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론들을 좀 아셔야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대에 갔을 때 온전히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카메라의 그 기능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빛의 질이라든지 카메라의 기능을 계속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점 해가 지고 있죠. 그래서 하늘빛은 아직은 푸르스름하지만 노르스름한 빛이 점점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면 해는 거의 가고, 뭐, 아야, 일출하고 뭐가 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빛이 넘어가는 방향은 다르죠. 해가 넘어가는 방향이 우리나라는 당연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그 피사체와 노을이 어디로 지는지에 대한 관계는 계속 파악하셔야 돼요. 공원 같은 경우에도 동쪽에 해가 있을 때와 서쪽에 해가 있을 때 어떤 공간에 떨어져서 그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공간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촬영하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 갔더니 별로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너무 좋던데?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같은 공간에 다른 시간대에서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가 점점점 지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야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좋아 보이라고 영어로 쓴 건 아니고요. 좀 어감이 조금 가까이 더 들 수 있을까 하고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숨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보통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아, 뻔한 사진 찍기 싫어 내가 내 사진 만들고 싶어 라는 욕심은 다들 있으세요. 아니면 포토존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찍었던 사진들 그대로 하고 나도 남기고 싶어 하는 욕심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 늘 접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순간 떨어졌을 때 그리고 아 오늘은 촬영해야지 하고 갔을 때 그때 촬영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공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텍스트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살짝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저는 사진이 잘 안 찍힐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어느 공간에 갔을 때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가 선뜻 힘들고 그 안에서 사진은 더 찍고 싶고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진이 있을까 라고 판단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는 서서 찍지 않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앉아서 한번 찍어볼까? 라는 판단.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서 찍었으면 엎드려서 한번 찍어볼까? 더 올라가면 어떻게 찍힐까?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앉아서 찍고 엎드려 찍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늘 찍던 방식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좀 달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떤 공원에 갔더니 아이와 엄마 그리고 가족들이 단란하게 왔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아이와 엄마 가족들이 왔네라고 그냥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공원이 벤치 하나가 펄로 하나가 나무 하나가 그리고 밑에 깔린 관목들 몇 개가 혹은 가로등 하나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거죠. 벤치에 잠깐 앉아서 연인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청춘의 미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공원과 어우러져서 담을 수 있을까? 설레이는 거는 사진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사람을 가운데 놓고 찍으면 좀 설레일까? 좀 사람을 작게 놓으면 설레일까? 그 사람은 어떤 연인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겠지? 그러면 뒤통수는 어떨까? 그러면 옆모습은 어떨까? 그러면 옆모습과 어울리는 저 배경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보일까? 가을은 울긋불긋한데 그 가을 속에서 연인들이 어떻게 데이트를 할지를 구상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들이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어떻게 찍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사진 안에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좀 강조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딱딱하게 얘기하면 맥락이 있는 사진,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빛이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계절과 시간은 있겠죠. 그것도 누구나 느끼는 계절과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계절과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과 비일상이라는 거는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그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길이 있으면 길을 그냥 소실점으로 보고 길의 중앙에서 길의 끝으로 사진을 예를 들어서 찍었다면 길의 측면은 어떻게 생겼지? 길을 가로수가 점점점점점 가로수길 가면 가운데에서 사람 놓고 찍거나 사람 없이 가로수가 점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통 찍잖아요. 그럼 가로수는 옆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지?라고 고민하시는 그런 되게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가로수의 삶은 어떨까?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을 계속 굽어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일상적인 가로수의 입장에서 거리를 바라보는 뭐 그런 식의 그 관점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로수의 시점은 뭘까? 가로수의 시점 보려면 높이가 높아야 되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로수에 올라타고 있는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하고 개미의 시점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 그저 거대한 발을 어떻게 피해 나갈까? 뭐 그런 좀 터무니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그 관점에서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되게 다양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마지막에 있는 정형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남들 찍는 사진 안 찍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고집은 사실 고집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더 정확하게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느 공간에 가서 한건딱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 이뻐? 툭 찍었어요. 그러면 안 이뻐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제 공간을 잘못 담나?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정형적인 사진으로서 완성된 사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게 왜 정형적인지 사람 있고 배경 있고 뒤에 건물들 있고 뭐 그런 사진이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뻔하다라는 인식은 그 자체로 뻔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뭐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카메라 하나 들고 아니면 친구들과 일회용 카메라이죠.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실 거라고 판단하고, 그 필름 카메라 일회용 있었잖아요. 그거 들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찍었던 사진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인물은 가운데 있고 배경이 보이고 아니면 어깨동무하거나
뭐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곤 하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정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원을 바라보시고 공원에 안에 있는 것 여러 것들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상적이지 않은 사진들은 어떤 거 있을까? 뭐 되게 쉬운 예를 한번 가져와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사진을 가져왔어요. 아이의 사진이죠. 이 아이는 이제 지인의 아이입니다. 아들이고요. 참고로. 네. 집에서 찍기를 원했어요. 특별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진에서 찍으면 어떻겠냐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케이라고 했었고, 근데 집에서 찍으면 보통 주부님들, 저 같은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여성분들은 되게 별로 찍을 게 없는데 배경에 이런 게안 예쁜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집에서 촬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제는 아이예요. 아이가 100일이 됐고 그 100일 된 아이가 그집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일상을 겪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죠? 100일 된 분들은 100일 된 분들부터 걸어 다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그시 바라보기도 하고 아니면 기어다니기도 힘들고 아직 뒤집기도 힘든 나이에 여러 가지 인생을 겪으셔야 되는 이 분의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 거죠. 특별하지 않아. 그냥 찍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진의 꺼리가 된다는 걸 제가 설득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특별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핸드폰으로든 카메라든 촬영을 하지 않는 행위가 오히려 그 사진을 버리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의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같이 누워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그 아이가 바라볼 때뭐그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뭐 눈망울이라든지 그 표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머리 스타일 뭐 그런 건두 번째.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런 달관한 표정까지도 그냥 아이는 사실 무얼 해도 이쁘긴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건 이런 포즈들을 취하는 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준비를 따로 하는 거죠. 뭐 목욕을 할 수도 있고요. 목욕을 할때 물장구를 괜히 잘 친다.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 하면서 엄마 아빠의 되게 엄청난 칭찬을 저는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어쨌든 일단은 아이의 일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를 보면서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는 본인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일 겁니다. 특별하지 않느냐, 특별하냐를 구분하려고 계속하는 거는 본인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압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두 번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공원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고 조금 다른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관찰을 계속하고 그리고 일상과 비일상. 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뻔한 사진은 넘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찍어두자라는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영종도 쪽에 있는 호텔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을 접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느꼈겠죠. 그래서 그곳을 아래에서 위로 해서 거대하게 보이기보다는 아예 이 시설물,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었어요. 예술 작품이
오히려 예술작품 자체 본연의 이미지를 좀 벗어난 건 어떻게 있을까라고 한번 찍어보는 거죠. 여기도 아마 많이 가셨을 거예요. 가셔서 한번 돌아보고. 저 성이 이 건축물과 어떻게 접해 있을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찍어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건축물에는 현무암 재질로 돼 있어. 그리고 안도 타다우라는 건축가는 이 시멘트라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했어. 그리고 빛은 한낮에 보니까 현무암의 돌기를 되게 강조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이게 산을 꼭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실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와서 흙이 훔쳐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훔쳐보는 사진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도 훔쳐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뭉그럽게 이제 제주도 사진이 연달아서 나왔는데 여기는 화장실 앞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이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또 저기 이제 자몽련이 활짝 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몽련이 하나로만 터널 안에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반사되면서 공작새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담는 거죠. 대단한 게 없습니다. 보였을 때 조금 더 면밀한 관찰 같은 것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제 사진이 뭐 엄청나게 좋아요라고 해서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렇게 관찰을 해서 촬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연을 하고 있는 어떤 그룹의 그림자입니다. 공연하고 있는 공연자들을 담을 수도 있겠죠. 공연의 악기도 특이할 거고요. 거기서 관람하는 사람도 특이할 수 있겠죠. 특별한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비추고 있는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궁궐의 나무들에서도 궁궐에 가면 궁궐만 있는 게 궁궐도 있지만 궁궐에 안에 나무가 있어라고 하면 저 멀리 궁궐의 그 실루엣 같은 궁궐이 보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나무들이 우거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잔디들이 잘 깔린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개수나무 잎이 때로는 굉장히 빛으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파도처럼 물결이 보일 수도 있고, 대상이 대상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봄에 찍은 사진인데, 되게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을에 잎이 거의 떨어지면서 그 앙상했던 나무들 사이로, 예를 들어서 플라타나스 종류의 줄기들은 하얀 빛을 띠지 않나? 그 하얀 빛은 다른 것들과 되게 대비돼서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형적일 수도 있는 이런 사진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 순간에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요꽃한 송이가 이게 원래 이제 컬러로 할지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아 이건 흑백으로 찍어야겠어라고 판단하는 게이꽃세 송이가 다른 것들과 대비될 수 있게끔 찍어야 되겠어라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못 찍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면 꽃 컬러 스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컬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간에 가서 아 이쪽은 붉은색 꽃들, 이쪽은
푸른색 꽃들, 그런 꽃들의 어떤 컬러들을 각각 찍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이라고 하시면, 공원에 가시면 단풍의 잎이 옐로우, 그러니까 노란색 계열에 있는 단풍들, 그리고 붉은색 계열에 있는 단풍들만 따로 찍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소재가 될수 있겠죠. 그냥 알록달록하니까 좋아. 그거는 뭐 내장산 가도 되잖아요. 근데 공원은 사람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그 컬러들이라든지 나무들의 배열들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나가서 보는 경관이기 때문에 매번 가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사진 이런 예시는 아니지만 좀 다르게 찍을 수 있으시다는 거죠. 흑백에서 왜 컬러 얘기를 하지?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색 관계 있죠. 이 꽃은 노란색 계열 꽃이고요. 이 뒤쪽은 붉은색 꽃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색이 될수 있거든요. 그 보색이 되면 이렇게 흑백으로 찍게 되면 도드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되게 염두하시면 좋아요. 맨날 이렇게 막 새들 맞게 찍고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벚꽃에 약간 벚꽃은 요새 벚꽃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 색깔과 이 참새의 이 머리 부분에 이 노릇스름한 색깔이 좀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은 그네 생각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렇다고 아집을 너무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도 뻔해. 너무 이제 뻔한 사진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도 나온 거죠.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아, 뭘 찍은 거야? 도대체 이럴 수도 있는 사진도 실험적으로 또 찍어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봄에 찍었고, 그리고 버드나무 계열의 나무들이 이제 신엽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녹색들을 피게 돼요. 봄에 신엽이 올라올 때 녹색과 그리고 침엽수들이 띄고 있는 짙은 녹색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게 되는 목련과 정도의 그런 흰 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어우러지면 봄을 띠는 색상들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색, 컬러와 빛과 계절 여러 가지들을 계속 배합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아예 초점이 맞지 않은 그런 몽환적인 사진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다에 가서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아직 가을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은 무엇보다 이제 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이제부터 예시를 한번 몇개 보여드리면서 색 위주로 한번 보실게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단풍나무죠. 단풍나무에 붉은색 낙엽이 되게 도드라지는데 무엇보다 이제 요새는 대왕참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이런 식으로 대왕참나무의 수영이 사실 이제 직관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특성이 이제 삼각형으로 수영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플러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살짝 올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동그랗게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밑으로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플러타운스는 되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 1번 그리고 2번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을 지게 돼서 컬러가 지게 되는데 그게 빛을 받았을 때와 빛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땠을까 어떠나라고 관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 빛이면 그러면 햇빛이 쨍쨍할 때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흐린 날에는
어떤 빛을 띠게 될까요? 아까는 계속 아침, 점심, 저녁에는 햇빛이 쨍쨍할 때는 아침에는 푸른빛, 저녁에는 붉은빛이 돌죠. 근데 흐린 날에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떻게 될까? 아침, 점심, 저녁에는 거의 비슷하죠. 흐린 날은 흐린 날이니까. 그때는 약간 푸른빛 돕니다. 그렇지 않던데? 약간 그냥 흐리멍텅하던데? 그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흐리멍텅한 푸른빛이 돌기도 해요. 그래서 붉은 쪽 계열이 더 도드라져요. 흐린 날에. 노란색이나. 보시죠? 이게 지금 햇빛이 있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이시고요. 여기는 서울숲인데, 노을이 질 때고, 저거는 메타세커이어라고 아시죠? 메타세커이어 나무고, 밑에는 돌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잔디밭이 있고, 하늘은 파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컬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기보다 먼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색을 빼고 먼저 한번 보시고 그 형태나 거칠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빛을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방향이 어디에 있고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대상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빛이 지금 좌측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점점점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잖아요. 그렇게 되면 볼륨감이 생깁니다. 만약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밝다. 그러면은 어디가 정면이고 후면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한쪽이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볼륨감이 나오게 되죠. 이 나무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혹은 나무가 편편할지 아니면 동그랗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볼륨이 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컬러가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가 아니라 볼륨감이 보인 상태에서 이제 컬러가 들어가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대는 이때는 한낮이라고 누가 우기게 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림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몰질 때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역시 붉은 잎들과 그리고 풀은 아직 침엽수들은 아직 녹색빛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아요. 이 시간대가 아예 일몰 시간 3, 40분 혹은 1시간 전에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몰 시간이 6시 반이다 아니 5시 반이다 그러면 5시 반에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주말 때는 그걸 연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간대예요. 요 밑에 길만 보고 보면, 길에서 왼쪽을 보게 되면 어둡잖아요. 이제부터는 사진 찍는 사람은 그걸 그냥 어둡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둡다라고도 하지만, 그곳은, 아, 푸른 거야. 약간 푸르스름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이 양지 쪽은 아 여기는 노르스름하거나 붉은색은 띄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아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왜 이렇게 붉게 나와요? 왜 이렇게 파랗게 나와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막 화이트 밸런스는 어떻구요? 막 이렇게 기능 어떻구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 자동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동으로 찍었는데 이 모양이 꼴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뭐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겠죠, 제가? 그때는요, 뭐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는 어떻게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해를 잘 못하세요. 왜냐면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모드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미 찍은 거를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이제 이론을 막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체득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당장 막책 펴놓으면서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당부 드립니다만, 미리 서점을 가셔서, 중고 서점을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진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조리개와 셔터스피드와 뭐 감도 막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빛에 대한 이해라든지 카메라의 작동 원리, DSLR 카메라 같은 거 갖고 있는 분이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책 말고 짧은 책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댓글이나 막 그런 거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책 추천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본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옆으로 샜는데. 그런 날씨에도 그늘에 가면 이제 이런 빛을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노을 짓대는 아닌 거죠. 비슷한 시간대. 흔히 약간 뻔한 말이긴 한데 극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빛이 조금 기울게 되면 사물이 더 극적으로 되고, 뭐 우리 사진 찍는 분들은 뭐 매직아워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죠. 파랗죠? 이거는 이제 CPL 필터라고 필터를 써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근데 시간대는 약간 노을 질때긴 한데 이건 효과를 좀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질감에 조금 주의해라라고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흑백에서 메타세카 사진으로 해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햇빛이 점점 그 가장 강렬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햇빛이 조금씩 없어지죠. 그래서 이 안에 그 다음에 점들이 보이고, 그 점에서 점이 입체감을 갖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림자가 보이죠. 그런 것들 관찰이 중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야. 컬러 있는 건 여러 가지 찍었으니까. 늘 밝은 데만 찍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단순한 예를 들어 갖고 와야 될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있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별수 없다. 기다려야지. 그리고 이제 햇빛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없는 곳에 있을 때는 대상의 컬러가 빛을 더 좌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도형적인 거라든지 잎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들 있는지를 좀 관찰하시면 좋고요. 사진마다 이렇게 막 설명해 드리는 것도 조금 지루하실 테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역시 빛을 관찰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여기가 마포에 있는 석유 비치기지라고 있거든요. 이게 석유 탱크였습니다, 옛날에. 마찬가지 사진이고요. 가을날에 햇빛을 잘 관찰하자, 질감 어떤지 잘 보자, 그림자도 놓치지 말자, 그런 게이 주안점이에요. 들이치는 빛도 잊지 말자, 그런 거예요.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루하니까. 순간은 당연히 포착하는 겁니다. 오늘 되게 삼남한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알아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빛도 관찰해야 돼요. 바쁘죠? 그 다음에 색도 봐야 돼요. 많이 바쁘죠? 근데 카메라를 왜 알아야 되냐면,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찍고 싶어요. 그럼 카메라 꺼내면서, 작동하면서, 바로 찰칵. 아시겠죠? 세팅할 시간이 없어요. 앞에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누가 걸어가고 있어. 아이가 물을 만지고 있는 이 순간, 터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찍어야 돼요. 그 아이가 흥미를 잃어갖고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순간 하나야. 손탁 되는 순간 한 번. 무서워서 막 울면서 갈 수도 있어요. 난이 순간을 찍고 싶어. 그러면 카메라 꺼내면서 이미 세팅값 맞춰놓고 찍어야 돼요. 그거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카메라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띡 해갖고 화면이 뜰 때까지 시간, 그때 지나가요. 그죠? 카메라를 따로 쓰는 이유가 온전히 카메라이기 때문에 끄내면서 이미 전원을 키면 바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고 카메라 갖고 있는 장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잘 찍자. 뭐 그런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예시.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언급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다. 여름이고 가을이고 가을이 오니까 잘 보시면 이제 좌하단에 이 사람이 누워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약간 버무려서 말씀드려요. 비일상 일상과 비일상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사진 찍어 보자. 그냥 망원렌즈로 몰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 그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야경도 있고. 거의 막바지라서 사진만 보고 이제 한번 보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선들 한번 보시고요. 정원입니다. 금경이 있고, 중경 있고, 원경 있죠. 그것들을 좀 조합하실 때, 이 선형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구도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잘 보고, 카메라 잘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다 됐습니다. 졸리시더라도 가을 사진 숨겨진 공간이나 장면들을 찾아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뻔한 사진도 좋다. 하지만 이제 시각과 관점을 좀 달리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있는 사진 그러려면 본인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말랑말랑한 느낌들을 좀 소위 말해서 감성 막 강조하잖아요. 아 나는 감성 없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남성분들이 특히나 그러신데 그 어떤 특별한 감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에서 아 이곳에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웅장한 사진을 만들고 싶어 그럼 웅장하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던하게 찍고 싶어 그럼 모던하게 찍으시면 돼요. 쓸쓸하게 찍고 싶어 쓸쓸하게 찍으시면 돼요. 뭐 어떻게 찍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찍으실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로 어떻게 찍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뜯어내는 겁니다. 아침에 찍을지, 점심에 찍을지, 저녁에 찍을지, 야경을 찍을지, 흐린 날 찍을지, 맑은 날 찍을지, 그리고 계절, 가을에 찍을지, 더 다가가서 찍을지, 멀리 찍을지, 더 낮게 찍을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단한 컷으로 삼라만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좀 두서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을 사진, 지금 가을이 한창입니다. 그래도 거의 막바지긴 합니다. 동지가 내일 모레긴 한데, 더 많은 사진 남기셔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촬영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찍는 거는 조금 다음을 기약하더라도, 서로서로 각개전투, 많은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 아시죠? 카페에다도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